랜드로버 드론 활용한 구조차 프로젝트 히어로 공개. 제규어 랜드로버가 특수 차량 제작 부서 SVO를 통해 디스커버리의 개조 차량을 선보였다. 프로젝트 히어로라 불리는 이 차량은 오스트리아 적십자 구조대를 위해 특별히 제작됐다. 프로젝트 히어로의 특징은 구조자 탐색을 위한 드론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드론은 길이 막히거나 장애물이 있어 차량이 직접 움직이기 어려울 때 피해 현장으로 날아가 상황을 관찰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지진 등으로 기존 내비게이션에 입력된 지도와 비교해 지형이 바뀌었을 때도 이를 미리 파악해 구조차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차량 안에서는 디스플레이를 통해 드론이 보내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제어할 수 있다. 제어 또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에도 드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붕에 이착륙 시스템을 적용했다. 셀룰러 통신이 지원되지 않는 오지에서도 트렁크에 탑재된 와이파이 핫스팟 장비를 통해 드론과 교신이 가능하다. 드론 외에도 구조를 위한 여러 특수 장비들이 차량 내에 비치돼 있다. 추가 적재 공간을 위한 탈착식 허물플로어, 다양한 플러그를 뽑을 수 있는 전원장치, 다중 주파수 라디오 시스템, 원활한 시야 확보를 위한 특수 LED 조명 등이 포함됐다. 적십자사는 오는 6월부터 12개월 동안 프로젝트 히어로의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